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동양철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양철관이 드디어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 장대 양봉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 구간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 매물 소화를 한다라고, 매물 소화하고 주가가 급등 나올 거다라고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 위와 같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자, 우리 급등 나오는 이유. 자, 우리 HTS에도 기사가 나왔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한다라는 기사 뉴스가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죠? 10시 53분에 나왔습니다. 10시 53분에 나왔고, 자, 우리 오늘의 움직임 분봉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HTS에서는 10시 53분에 나왔어요. 10시 53분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이 나왔던 순간이죠. 그런데 주가가 급등이 시작되는 순간은 어디였다?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시작됐던 순간은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자, 우리 1번 구간에서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구간 여기가 몇 시였다? 10시 11분. 이미 이 기사는 일찍 나왔어요. 보세요. 동양철관 가스전 프로젝트 참여한다라는 소식. 자, 언제 나왔다? 자, 이거 확대를 해볼게요. 10시 11분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10시 11분에 나왔는데, 10시 11분에 나와서 이미 여기에서 벌써 이미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급등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HTS는 더 늦은 시간에, 자, 보세요. 몇 시? 53분에 나왔다. 그죠? 우리 53분. 결국은 기사는 이미 여기에서 났는데, 우리 HTS는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늦게 정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점 찍고 개인 투자자들이 살때 어떻게 뉴스를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하는 상황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바로 이 구간 처음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바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다 미리미리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정보를 드렸어요. 보시면 우리 동양철관 가스전 참여한다라고 상승 이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렸었고, 이때가 언제다? 16분이었다라는 거예요. 16분에 정보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HTS에는 몇 분? 우리 53분에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40분이나 빠르게 정보를 다 드렸고, 우리 기사 나온 거, 우리 기사 나왔던 거는 10시 11분에 나왔다 그랬죠. 이 11분보다는 그래도 정보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5분 이내에, 그죠? 5분 이내에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요거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요거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이와 같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정보 그리고 종목까지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 입장하는 방법 빠르게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죠. 이 더보기 누르시면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 클릭하시면 우리 여기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동양 구독, 동양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입장 승인해달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 확인하고 여기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세력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뭐다? 정보. 이 정보력의 차이가 수익을 좌우지우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세력의 심리, 세력의 패턴,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또 분석을 할수 있다면은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미리미리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미리 다 알려드렸었는데, 자, 결국 우리 오늘 이와 같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자, 우리 지난 전략들, 지난 영상에서 우리 급락 나왔을 때 전략을 다 드렸었어요. 자, 우리 그때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 전략인데 이미 제가 동양철강 폭락이 나왔을 때 지난 마이너스 20% 폭락 초강력 매집 포착이다 쓸어 담으세요 라고 급등 2만원까지 갈 거다 상승할 거다 라고 타점을 다 잡아 들었다 라는 거죠. 지난 13일 날의 전략인데, 자, 우리 그날의 전략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이날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21%에서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19%까지도 살짝 아래 꼬리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우리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우리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 이후 세워두다가 쏟아지면서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 우리 거래량 없이 눌림이 들어왔었죠. 자, 우리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왜? 주가는 다시, 자, 우리 이 구간 뭐라고 그랬죠? 이 구간 우리 매수할 수 있다,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이때 1037원일 때 이렇게 우리 주가 하락하는 구간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동양 실시간이라고, 동양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과 같이 우리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입장할 수 있는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바로 실시간 라이브 방 라이브 전략을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실시간 전략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실시간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이 계시니까 문자로도 다 함께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날 문자 이렇게 다 보내드렸고, 13일날 동양철관 1020원 104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또 우리 14일날에도 또 똑같이 1020원 1050원에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매수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전략들, 매수매도 다 함께 무료로 다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략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동양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우리 이와 같이 다양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종목들 지금 현재 우리 이벤트로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이 순간 정확하게 우리 1020원 1040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문자까지도, 그리고 실시간 전략까지도 다 함께 전략을 드렸던 시점이었고, 결국 우리 이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우리 주가가 이날 바로 우리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급등 나올 때 또 매도를 하고, 우리 다시 주가 다음 날에 또 다시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매도에 대한 전략들 문자 우리 계속 다음 날도 또 보내드렸고,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타점 함께 실시간 전략뿐만 아니고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발빠르게 정보를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동양철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 당시에 드렸던 전략들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본 텐데, 자, 우리 동양철관 보시다시피 우리 똑같이 1020원 1040원 우리 함께 우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문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전략도 다 드렸죠.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보 빠른 정보
그리고 우리 종목에 대한 타점 함께 다 전략을 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주가가 계속 이 지지부진한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입니다라고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지금 당장 뭐 해라. 어? 지금 당장 뭐 매수해라고 우리 매물 소화 매집 역시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전략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구간 계속해서 우리 매물 소화하고 있다. 우리 나오는 CB 물량 소화하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다 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B 물량이 출회가 되는 이슈 때문에 지금 추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CB 물량이 600만 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1600만 주, 20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출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물량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사모펀드에서도 나오고 법인에서 기관에서 계속해서 우리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물량이 나오는데도 주가는 어떻게 바닥을 다지면서 행보, 이거는 뭐다? 우리 나오는 물량, 이 매물을 소화를 한다. 소화 이후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뻥튀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그죠? 여기서 다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매물 소화를 하고 뻥튀기 올라갈 거다. 이 구간 뭐 해라 라고 여러분들 쓸어 담아라 라고 우리 이 구간 쓸어 담으세요. 지금 당장 우리 매수해야 된다라고 다 함께 전략을 드렸고, 결국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정확하게 다 잡아드리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제 월요일 날에도 우리 동양철관 1070원 1090원에도 매수 가능합니다 라는 전략들, 이와 같은 전략 상단의 번호 5073-7491 동양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 HLB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함께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라고 했죠.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 공략을 하면서 큰 수익 이렇게 안겨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왜 공략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우리 앞으로 상승 가능한 우리 대왕고래 히든 종목도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대왕고래 히든 종목 우리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 동양철관처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히든 종목, 자 지금 현재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대왕고래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뭡니까? 여기에만 근접 강간 공장을 보유한 한국주철관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우리 여길만 횡단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었고, 자 제가 준비한 우리 히든 종목 똑같이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떠한 이슈가 있다? 바로 우리 포항 여길만 쪽에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로 우리 지난 1차 매집 이후 주가가 조정 바닥을 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 고점 돌파 신고가 2차 매집에 의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 자 우리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본다면,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신고가 돌파 대량 거래 돌파 신고가 이후 음봉으로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우리 기회를 준다라고 우리 최근 여기 파란색 그래프 기관의 매수세 기관도 지금 냄새를 맡고 들어와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구간 우리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 종목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동양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다 전략을 드립니다. 우리 히든 종목 우리 대왕고래 후속주 히든 종목도 함께 우리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양철관이 급등하기 전에 잡았던 것처럼 미리 우리 함께 매집에 참여하시자 라고 지금 구간에서 3배 많게는 5배도 지금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히든 종목 5073-7491 동양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철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우리 정확하게 대응 전략, 우리 급등 나올 때 또 대응, 또 우리 매도할 때도 다 알려드려요. 매도할 때도 알려드리고 매수할 때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상단의 번호
7491 동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시면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도 구독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정확한 전략들 우리 미리 다 잡아드렸고, 그리고 우리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어요. 구독자님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 우리 월급 프로젝트는 뭐다? 주식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는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어떠한 건지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2의 월급 만들어 보자라는 거.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이고 재능 기부예요.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가장 중요하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단 여러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우리 종목은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을 많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단기 단타 위주로 드리는 종목들은 다 저만의 기법이 들어가 있고, 이 기법에 관련 책도 조만간 나와요. 이 책까지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자, 보시다시피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 다양하게 문자,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자, 우리 21일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종목이에요. 한전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삐아. 우리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각각 종목들 현재 상황 빠르게 살펴볼게요. 우리 한전산업,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오늘 바로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3은봉 패턴을 이용한 타점, 우리 양봉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윗골이 장중 10%까지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모습이고,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 눌러줄 때 역시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3은봉 눌린 패턴, 어제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저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결국은 우리 오늘 급등 나오는데, 이와 같은 타점들 바로 우리 3은봉 기법을 이용한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들이다라고. 또 10% 이상의 상승이네요. 자 우리 삐아 종목은 뭐냐, 우리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 상한가 이후 눌림 구간의 반등 타이밍, 21선 라인에서 반등을 노리고 우리 8% 상승 오다가 주춤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다 원칙, 기법, 뭔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제가 다양하게 우리 저만의 노하우로 함께 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수익이 모여진다, 월급이 된다라고. 자 우리 지금 오늘 한전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삐아 각각의 종목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우리 매도를 했을 경우입니다. 자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더니 9%면 9만원, 10%면 10만원, 7%면 7만원의 수익이 차곡차곡 쌓인 거고, 지금 현재 419%면 419만원의 월급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아직까지 매도의 전략은 안 드렸지만 현재 기준 매도 처리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조금 더 하나 더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 자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노브랜드도 우리 자 19일 날에 우리 27,000원대 드렸던 종목, 그리고 어제 35,000원에 매도, 이와 같이 매수 매도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전략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 7491 숫자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고, 자, 우리 노브랜드 종목도 한번 보면은 노브랜드 역시 급등하는 종목. 이거는 상한가 기법으로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상한가가 간 종목 다음날 하락했을 때 공략하는 타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상한가였고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주었을 때 바로 이 구간 다음날에 타점을 잡아드리자마자 우리 25%의 급등 수익을 안겨주었다. 요거는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노하우, 저만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 최근에 또 상한가 간 종목, 우리 사조 시푸드도 공략을 드렸어요. 6월 17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간 종목을 공략하는 기법이었다라고, 우리 사조 시푸드도 상한가. 자, 우리 지난번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아랫꼬리. 자, 요거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기법이었고, 우리 품봉상 움직임 요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상한가 간 종목이 똑같이 다음날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급등. 25%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타점, 그리고 3음봉 기법을 이용한 타점, 이렇게 다양한 저만의 노하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 선생의 노하우, 20년에 걸친 매매 노하우를 담은 주식 단타 매매 기법. 아직까지 책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완성 단계다라고 지금 90%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책 조만간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선물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73에 7491 이쪽으로 기법 책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100명에게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자, 우리 요 책도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이렇게 어디에서 왜 공략하는지, 우리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볼 수가 있다. 우리 3음봉 패턴, 상한가 기법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 빠르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함께 다 드렸고,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수익이 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 419%. 자, 우리 최근에 5월달, 4월달 꾸준하게, 우리 3월달에는 511%도 수익이 났습니다. 100만 원씩 공략을 했을 때 511만 원이죠. 200만 원일 때는 우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다. 만약에 500만 원씩 따라 했을 때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우리 2,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와 같은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있고, 우리 주식을 통해서 월급, 제2의 월급. 자, 우리 제2의 월급,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관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아시겠죠? 월급 프로젝트 요렇게 지금 살펴봤고, 우리 프로젝트 참여 상단에 번호로 88번 또는 월급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